안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액수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가져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명태균이 전망한 대로 흐름이 전개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명태균 씨 말을 믿게 됐다.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특별히 신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선 기간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이고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유력 정치인들과 유대를 쌓는 방법을 반복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공표 여론조사도 병행했다고 하는데 2021년 4월 18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 의뢰했고 그 가운데에 조사 대상이 3천 명이 넘는 면밀조사도 9회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6회는 깜깜이 기간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 7,5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총 80회의 여론조사, 총 3억 7,52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의 의미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등 보도에 나온 명태균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매우 짙습니다. 한편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를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천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명태균의 통화 녹취에는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라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답을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 수수,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이고 또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이 같은 탄핵 사유에 대하여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 공천개입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